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기마대 기마대 과부죠. 기마쪽 찾길 열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진출에서 면포까지 놓죠. 정형포진 차려 보겠습니다. 일단 장군 불러서 2포가 넘는지 2포가 넘는지 먼저 물어볼게요. 변형포진이네요. 입신기력이시고 상황이 나가서 일단 변까지 한번 노려보죠. 올리시는 수를 뒀는데 차를 걸면서 중포 운영할게요. 뭐 가장 기본적인 수죠. 포를 넘겨서 중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포 차를 걸고요. 망아 떠서 여기 뜨겠다. 한번 둬볼게요. 궁을 내리고요. 이게 이제 스톡이 도는 수인데 포가 이제 농포를 하지 말라고 두는 건데요. 뭐 병을 쓸고 아마 그렇게 두실 겁니다. 망아 뜨면 병으로 막으면서 이 병은 차가 지켜주겠다 요거거든요. 이 포가 이제 스톡이랑 돌리면 스톡이 요렇게 두거든요. 차가 올라서죠. 차가 일단 올라서주고. 아, 다시 중포를 하시네요. 대차를 하시겠다, 이건가. 마가 뜨면은, 막는다, 먹는다, 포장, 뭐 이런 수 두려고 하시는 건가요? 주의사까지 나가보겠습니다. 먹으면 이제 대차가 되는 건데, 먹고요. 마가 떠서, 걸어보죠. 이러면 이제 상황이 먹으면서, 차가 먼저 걸리거든요. 먹어주고. 이제는 차가 이 자리 오면 양방 걸리니까. 마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고. 여기 뜨는 수 있거든요. 양거리 하겠다고. 그럼 이제 중앙상에 죽죠. 봅시다. 먹고 뜨시겠다. 이런 거네요. 먹으면 마가 여기 떠서 걸겠다 이런 거니까. 따보 안 먹을 수가 없죠, 장군이니까. 먹고, 마가 여기 뜨겠다는 것 같습니다. 상을 걸면서, 여기도 노리고. 이 상은 죽여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맞으면 면포가 걸리니까. 상을 죽이고. 조로 살려보죠. 먹으라고 죽어요. 그리고 이제 차가 한칸 들어서서 한번 더 볼게요. 대차를 하시나? 포가 있으니까 대차를 하실 수도 있겠네요. 들어서 봅시다. 대차를 하실 수도 있겠네요. 먹고요. 귀마까지 한번 나가보죠. 귀마까지 나가보고. 여기, 뭐, 여기, 바꿔먹겠다 이건데, 마가 떠서 포를 노리겠습니다. 마가 떠서 이 포를 노리죠. 먹으라고 하고. 먹으면 당겨가지고, 포를 잡을게요. 여기 먹으면서 이 포를 노릴 수도 있네요. 여기 뜨겠다 이런 건데. 지금 이렇게 쓰면서 면포를 잡는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쓰면서 면포를 잡읍시다. 마가 이렇게 되면서 2포를 노릴 수도 있는데 면포를 잡을게요. 면포가 죽었죠. 살릴 방법이 없고 마가 여기 떠서 중포를 먹겠다고 올것 같습니다. 먹으면서 2포를 노리고 장구 불렀으니까 일단 살아 올리고요. 여기를 먹겠죠. 여기를 취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장구 불러가지고 여기 병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 병까지 취할 수가 있는데. 나 장구 부르고 여기 먹고 갑시다. 포장을 부르고 여기를 먼저 먹죠. 나 장구 불러서 먹고. 먹어주고요. 이 작물이 또 외통이거든요. 지금 응수를 해야 됩니다. 이 작물이 외통이죠. 공이 들어오질 못하니까. 다음에는 마가 이렇게 떠서 이제 포다리를 넣을 수도 있으니까
포가 먼저 넘어가죠. 포가 넘어가서 이 마가 못 뜨게끔 먼저 방비를 합시다. 그리고 이제 기포로 자리 잡는 게좀 좋을 것 같거든요. 요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 포를 좀 잡겠다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귀하러 뭐하게. 네, 배틀로얄님 감사합니다. 컨디션이 너만 좋습니다. 포가 여기 이제 막는 수. 그리고 마가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 포를 잡는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수도 있죠. 포를 잡아야지 역전이 되니까. 마포 잡으면 역전이 되죠. 그런 수를 노려보겠습니다. 마가 한 번, 두 번. 이 마가 한 번, 두 번 뛰는 것도 있고. 마가 뜨죠. 마가 떠서 포 잡으러 갑시다. 포 잡으러. 한 번 더 뛰면 죽네. 죽어버리죠. 마가 포다리를 못 넣고 여기 가면 그냥 죽었네요. 사 먹고 죽어야 되죠. 이러면 역전이 될 것 같습니다. 포가 넘어가겠다는 건데 이러면 이제 멱을 막죠. 멱을. 아니면 마 대를 붙여야 되고요. 먹으라고. 지금 대를 붙인 수가 좋을 것 같거든요. 먹고는 안 돼도 이거 포가 갈 데가 없으니까 사 먹고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니 마가 본다. 마가 어디 가지? 잠시만요. 대를 붙이는 수가 좋은지 마가 뜨는 마가 뜨면 넘어가니까 포로 막는 수가 좋은지 한번 봅시다. 포로 막는다. 그냥 간결하게 대를 한번 쳐보죠. 이 마가 나오나 또. 이렇게 대를 붙여보겠습니다. 마대를 붙여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먹으면서도 마가 먹으면은 마가 여기 뜨면 어차피 죽거든요. 지금도 마가 여기 뜨면 죽고 먹으면 먹고 포 다리가 없으니까 마가 여기 뜨면은 죽었네요. 포가 넘어가지는 않겠죠. 넘어가면 이제 마를 먹어버리니까. 먹고요. 다음에는 그냥 마 뜨면 죽었네. 죽었죠. 먹으면 되고. 먹으면 마로 먹겠다 이건데. 먹어도 되죠. 마로 먹으면 졸로 맞겠습니다. 맞고. 포가 이렇게 넘어가면 되니까. 지금 이분이 사실상 역전하기 힘들 것 같네요. 포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기포를 배치하면 되죠. 다음에는 이제 포가 이런 자리 배치해가지고 당기면서 장구 불러서 합조를 해놓으면은 될 것 같네요. 점수승이죠, 점수승. 완승은 안 나옵니다. 완승은 절대 안 나오는 기물입니다. 제가 대화를 해드리고 싶은데, 대화를 해드릴 수가 없네요. 악당 등록을 많이 하셔가지고. 기마대 기마대 갖고 왔는데, 변형포진, 변형, 좌진병 상포진이죠. 올리면서 도는데, 요거는 보통 중포로 많이 운영을 합니다. 차가 올라오고, 먹었을 때 이제 이 상을 먹고요. 같이 상이 교환되는데 그리고 이제 빠르게 중포로 운영을 하는. 네, 잘 놓습니다. 제가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가지고 받긴 했는데 방금 누신 분 같네요. 대화를 못 해가지고. 스톡으로 연구를 하면 이 포진을 두거든요. 공을 내려서 응수를 했고 차가 올라와서 이제 또 노리고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네요. 여기서 또 수를 잘 냈는데 대차하고 여기서 이제 조금 갈렸거든요. 수가 좀 갈렸고 먹으면서 이제 마포대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냥 먹진 않죠. 마포대를 하면은 나중에 여기 때문에 이 포도 죽는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응수를 했고요. 먹고 이 포가 걸리니까 장군을 선수로 불렀는데 돌아가기가 좀 곤란하죠. 바로 돌아가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먹었을 때 장군에서 먹고요. 이 또 장군의 외통이 나오니까 여기 지금 응수없으면 여기 장군의 외통이거든요. 서사로 받았을 때 이제 포를 넘기면서 이 마가 다리를 못 낚게끔 해준 거죠. 여기서 좀 갈린 것 같네요. 이 포가 쉽게 못 넘어가니까. 여기서 좀 끝나갔어요. 잘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